전남에는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거나 수면 부족, 집중력 장애처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기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당국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전남교육청 김여선 장학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가 지난 2018년에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학업 성취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였죠. 결과는 어땠나요? 네, 2018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 전남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상하시다시피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새해 들어 교육부가 기초학력 진단 의무화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는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기초학력 진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기초학력 진단은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처치하여 정상적인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까지 학교 자율성을 기반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남 기초학력 정책은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부진 조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기 문해력 및 습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입학 전 한글 교육에 대한 불안감, 또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글 교육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수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해력, 즉 한글 터득과 수외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촘촘하게 지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전남의 모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진단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부모의 도움이 뒤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가적 책임과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초학력의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학력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소한 갖추어야 할 영역의 보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성과 선택이 존중되는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각의 교육적 안목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은 현재 교육의 초점이 학생 개별 한명한 명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과 읍 지역, 이게 과밀 학급으로 인한 개별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 교사들의 개별 지도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지도교사의 전문성도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차별점이 있어야 할 텐데,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개별 지도가 보다 촘촘해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지도교사의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은 타시도에 비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주교대 문해대역 석사과정에 두 명씩 파견해서 기초학력 리더를 양성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해력 및 수해력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1년 전문가 과정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문해력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연수원에서도 기초학력 관련 연수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선 장학관이었습니다.